그래요. 여기, 여기. 이것이 이제 병충해의 알을 딴 겁니다. 저 알은, 노랑 날개, 그 개미, 아니죠. 매미충이에요. 네, 그 매미충 알이니까 저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너무 걱정하실 게 없어요. 다행히.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건데, 우리가 전지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? 하면 저 끝에 있어요. 그 끝에 있어요. 근데 이것이 언제 발아해서 그, 저, 애충이 나오냐 하면 5월 초에 나와요. 온도가 20도 평균 이상 됐을 때. 그때까지 이 나무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알은 다 죽는 거예요. 아. 왜? 자체가 먹을 영양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. 지금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를 할 때는 이렇게, 이렇게 이 정도에서 지금 다 카터잖아요. 그런데 전음은 어디다가 알을 낳느냐. 맨 끝에 부분에 연약한 데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다 잘라서 나가서 또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더 좋겠지만 안 그래도 다행히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스스로 죽는다. 그 얘기를 하고요. 더